연구를 통해 강아지가 행복, 슬픔,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과연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도 느낄까요? 몇 년간 과학자들과 동물행동학자들이 강아지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지 연구해왔는데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 아직 명확한 정답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강아지들이 다양한 행동 언어로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밝혀졌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결과는 강아지와 보호자의 관계 속에서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상호작용한다고 해요. 사랑해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말 대신 행동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강아지들의 애정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아지가 보내는 하트 시그널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적절한 응답을 못한 채 강아지의 사랑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평소 흔히 알고 있었던 꼬리 흔들기, 핥기와 눈맞춤 같은 애정 표현 외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과학적으로 증명된 강아지가 보호자를 사랑할 때 보여주는 애정 표현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미리 알아둬야지 반려견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반려견이 우리 옆으로 와서 기대거나 혹은 누워있을 때 몸을 비집고 파고들면은 사랑하는 보호자와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애정 표현입니다. 강아지들에게 기댄다라는 의미는 포옹과 같은 의미이고 보호자의 체취를 더 가까이 느끼려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럴 땐 우리도 가벼운 스킨십으로 사랑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은 강아지 정신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답니다. 또한 간혹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때 강아지가 긴장하면서 보호자에게 기대게 되는데 이는 안정감을 찾고 보호자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행동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기대는 행동은 보호자로부터 관심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에게 집중해주세요. 옷을 훔치는데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냄새, 즉 코로 세상을 보는 강아지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를 계속 맡고 싶어합니다. 강아지 뇌 속에는 냄새와 관련된 감정이 연관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준 보호자와 관련된 냄새를 맡으면서 보호자를 기억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우리 빨랫감부터 신발, 양말 등을 여기저기 물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숨겨놓는 것이죠. 그러니 옷이 없어졌다고 먼저 화내지 마시고 반려견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강아지 냄새와 관련된 초능력은 다양하게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위에 소개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강아지가 하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강아지들이 무서워하는 동물병원을 가는 상황이나 싫어하는 미용을 하러 가는 상황 등 아이 성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품하는 모습을 보고 강아지가 똑같이 하품을 따라한다면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도쿄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와 유대감이 깊은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하품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공감의 표시를 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서 강아지가 우리 하품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하트 시그널이라는 것. 하지만 모든 반려견이 하품을 따라하는 건 아니니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왔을 때 강아지가 반갑게 맞이한다면 이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가 사랑하는 보호자와 재회할 때 일명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이는 긍정적 상호작용 효과로 강아지를 보고 만지면서 우리 또한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현관문에서부터 꼬리를 마구 흔들면서 반긴다면 보호자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보호자의 관계가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느끼는 유대감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보호자를 편안함과 안전의 원천으로 여긴다고 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보호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갑게 반기는 것이니 우리도 강아지에게 사랑 표현을 같이 해주세요. 반려견이 여러분을 쳐다볼 때 눈썹을 올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강아지는 꼬리 흔드는 것 말고도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 사랑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왼쪽 눈썹을 움직이고 꿈틀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반대로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얼굴 표정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는 강아지들은 이런 사소한 표현들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고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신호와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강아지의 사랑 표현에 보답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눈썹 올리기부터 기대기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강아지의 다양한 하트 시그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아지의 사랑 표현 방식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놓치지 말고 더 세심하게 반려견의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강아지들이지만 우리도 같이 애정 표현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더욱더 행복할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프로 집사님들이 될 수 있는 꿀팁들을 앞으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모든 반려인들을 위한 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